가온 칩스요. 가온 칩스요. 예. 야,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? 8만원에 10%. 8만원에 10% 매수하셨어요? 예.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나요? 6월 17일인가 8일인가 6월 달에. 그쵸. 예. 이번 달 며칠 전에 매수하셨나봐요. 예. 어. 그리고 내려버렸어요. 사고 나서 내렸죠. 근데 이 회사가, 네, 가온칩스가 지금 이제 관계사로 본다면 삼성전자, 그죠? 삼성전자하고 지금 이제 ARM이라는 회사, 이 회사하고 좀 같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. 근데 얼마 전 이제 삼성전자에서 파운더리 포럼을 한번 개최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파운더리 쪽에서 지금 사업 역량을 좀 확대시킨다라고 해서 가온칩스도 약간의 좀 주목을 받긴 했는데 결국은 좀 떨어졌어요. 이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요즘에 주가가 하이닉스보다 좀 약하잖아요. 결국 이제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흐름을 좀 따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가온칩스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 회사가 여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7만 원 정도 이제 부근에서는 하락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. 여기서는 지금 한번 밀리고 나서 여기서 약간 저점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. 주가가 올라가고 이제 많이 올라갔죠. 앞전에서. 그리고 이제 밑으로 밀렸어요. 밀릴 때를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옆으로는 이제 그 시간 조정을 좀 주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을 주는 이런 그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한 가격이 지금 8만 원이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도 이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가격이 일정 폭에서 이 변화를 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최소한 9만 원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 가격이 올 거예요. 그러면 차라리 9만 원 정도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. 무슨 얘기 아시겠죠? 그럼 한 3개월 기다려 볼까요? 근데 3개월을 기다려도 이제 조정이 3개월 동안 옆으로 3개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면 3개월 후에도 비슷한 가격이면 좀 시간이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한 종목에 너무 이제 그렇게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9만 원에 나와도 수익인데 저는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9만 원에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. 개인적으로 봤을 때. 그럼 9만 원에 올라도 파지요 뭐. 네. 그래서 9만 원에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도 되잖아요. 안 그렇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네, 떨어지면 밑에서 사시고 이번에 9만 원에 한번 정리하자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선생님 말대로 열심히 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예, 수고 많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 많...